이제 휴가철을 맞아 지역 축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 많을 텐데요.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축제까지 한 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. 박용필 기자입니다. 동그랗게 잘린 밤나무 조각을 사포에 갈고 매끄럽게 다듬어진 단면에 그림이 그려집니다. 스님들이 찻잔을 바칠 때 사용하는 잔탁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. 스님들의 장터였던 이른바 승시를 재현한 팔공산 승시 축제 체험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. 스님들이 절에서 차를 마실 때 차 밑에 받침으로 쓰던 잔탁이라고 하는 겁니다. 국내외 100여 개의 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국내의 굵직한 축제 대부분이 선을 보이기 때문에 전국의 축제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축제 관련 일정은 물론 각종 할인 정보도 얻을 수 있어 휴가철 요긴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번 박람회에서는 중국의 칭다오 맥주 축제 등 해외 유명 축제들도 선보입니다. 축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좀 다니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. 정보를 얻으려고. 이 밖에도 해외 축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축제 노하우를 나누는 컨퍼런스가 열리는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. 오늘 서울 무역전시장에서 개막한 한국 축제 이벤트 박람회는 오는 8일까지 나흘 동안 계속되며 EBS 뉴스 박용필입니다.